얼굴에 여기 상처이고. 이게 뭐냐고. 우리 배인 거지. 책 같은 거에 배인 거지. 그리고 어른 책보다니. 안녕하세요. 굿모닝. 썬데이 모닝.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요. 왜냐면 오늘이 글쎄 18도까지 올라간대. 아파 엄마 아파. 누우세요. 아파 엄마 아파. 엄마 아파. 그렇지. 주은이는 그러니까 이게 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픈지 어떤지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거를 구분할 그 시기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근데 도현이가 얼굴 때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. 뭐 솔직히 남편이랑 제 얼굴 때리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아니면 다른 아이를 얼굴을 때리다가 혹시라도 상처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제가 그 얼굴 때리는 거는 지금은 더 혼내키고 있거든요, 지금도. 근데 이제는 혼내키면, 아,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건가? 라는 거 어림짐작 아는 것 같아요. 왜냐면, 눈치를 봐요. 제가 이놈하고 약간 엄한 소리로 혼내키면, 이렇게 하다가도 때리다가도 멈춰요. 오늘 고양이씨네, 고양이씨? 오늘 고양이씨 김딸? 응! 엄마! 엄마! 나 떨어지지? 아, 이제는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영상이 제가 많이 잡지는 못했어요, 거의. 잡지는 못했는데, 엄마? 어제부터 이렇게 한 발자국씩 이렇게 내밀려고 스스로 걸으려고 하거든요. 이제 진짜 걷기 시작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. 졸렸지? 지금이 9시가 아직 안 됐는데 도현이는 항상 난 7시 반, 8시 그 사이에 잠깐 일어났다가 잠깐 놀, 한 시간 정도 놀고 다시 잠이 들거든요, 항상. 지금 이제 또 다시 졸려워질 시간이에요. 아이고. 지금 이거 카메라도 때리죠? 도현이 때리는 거 좋아하잖아요. 퍽퍽. 이게 항상 막 신나서 때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, 근데 얼굴은 때리면 안 된다. 뭐 다른 건 때려도 되지만 얼굴은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부터 조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이제 또 졸렵지? 응? 이제 아침잠 자러 가야 될 시간. 엄마 딸이 이뻐요, 오늘. 이렇게 청순하지? 머리가 착 가라앉았지, 왜? 이거, 아이고, 속상해, 저거. 대현아. 사랑해요. 졸렵지? 지금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찌찌 먹고 싶다는 것 같아. 찌찌 먹고 싶다. 오 마이 갓! 이상한 소리네. 방구 소리네. 방구 대장 뿡뿡이 보다니 방구 소리장이야. 일로 와봐.
왜 그래? 짜도 하나 먹어봐. 맛 없어? 뜨거워서 뜨거워서. 아이고, 엄마 혼을 쏙 빼놓는구나, 깃다리. 아우, 아주 혼을 쏙 빼놨어. 엄마 잘못이지, 엄마 미리 안 만들어놔서. 어제 토토가 보다가, 토토가 보는 시간이었는데, 원래 만들었어야 되는데. 날씨 한번 보고 나갔다 오자. 자. 이유씨, 이제 만든 거 두 번씩 주다 보니까 거의 제가 원래는 한, 3일에 한 번, 3번 내지 4번 양을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줬으니까 3일 내지 4일을 갔었는데, 아이고, 그 양을 똑같이 해서 두 번을 주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만들어줘야 돼서. 뭐, 좀 힘들어도 금방이잖아요. 요 시기도. 자! 좀 더 먹어야겠다, 그러나? 조금만 먹으려나 보네. 박스, 박스, 박스. 박스, 박스, 박스. 잘하네? 그렇게 착착 차이지게 소리가 잘 나네? 만세. 이거를 이렇게 안 먹는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. 많이 줘도 되나? 아 참, 뭐 어떻게 해야 되니? 노래 틀어줄게. 그치, 엄마는 몇 번째 덮어오는 건지 모르겠어. 이제 그만 먹지? 응. 다 먹는 게 이상하겠지. 엄마인 거야? 그만 먹자. 오늘 엄마 다시 이유식 만들어야 될 판이야. 너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. 아, 그만 먹어, 그만. 엄청 많이 먹었어, 너 지금. 관계들이 한번 뽑고 입을까? 맛있죠? 봐줘? 지금 14도까지 올라간다, 딸. 지금 한 번 딸. 봐줘. 줘봐. 엄마. 다 먹었어요. 대박. 일어났어. 일어났어. 날이 조금 축축하다 싶긴 했는데 역시나 비가 내렸었어. 근데 날은 따뜻해요. 15도 정도 되니까 따뜻하네요. 괜찮아요. 그래서 일부러 도현이도 이제 실내를 안 치고 있는데 춥네.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춥네. 엄마는 생각해보니까 2시가 다 되도록 밥을 와. 를 쳐주자마자 잠이 들었어요. 진실따라라따 잠깐 말까. 아휴, 먹긴 먹어야겠고 눈은 감기고. 이게 좀 봐도 하나? 딱?
오늘 처음에 소고기로 만들었던 게 어른 숟갈 6스푼 푸고 한 건데 지금 세 번째밖에 안 나왔어요. 원래는 네 번째 나오거든요, 항상. 오늘 저녁에 한 번 또 먹이면 한 번밖에 안 남기 때문에 지금 또 부랴부랴 닭고기로 두 번치를 더 만들어놨어요. 어우,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어. 오늘은 약간 글루미한 일요일이네요. 날씨도 엄청 우중충하고 어제 토토가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자꾸 이정현 노래가 막 머릿속에서 맴돌고 노래는 솔찬이 잘해서 솔찬이라고 불리는 김경희 씨 얼굴도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제 패션도 오늘은 약간 옛날 스타일? 아이고 빨리 식빵만 사고 들어가야겠네. 날이 또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. 아이고 눈을 떴어요. 과연 끝일까? 아 그리고 이게 제 옷 지금 보여드린 이 옷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입었던 옷이니까 10년이 넘었나? 내 나이를 생각하면 10년이 넘었네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옷을 잘 안 사거든요. 누적되기가 돼서 찢어지면 버리고 그냥 잘 안 사고 잘 안 버리고. 근데 이 옷도 그대로예요. 그래서 그냥 입습니다. 어떻게 버려. 대양긍지 얼굴 스스로 보고 있어. 본인 얼굴 잘 잤어? 집에 가서 엄마 간식 줄게. 예예 만지고 싶어요. 아 만지고 싶어요. 또 집에 가서는 간식 타임. 지금 단호박 집에 와서 부랴부랴 지금 삶고 있는데 저기 찌고 있는데 도현이가 배가 고픈지 약간 칭얼대서 엄마가 이거 캔 먼저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너가 배고픈 시간이 아닌데 지금 시아인가? 엄마, 엄마. 이가 나려나 보고. 엄마. 자. 이거 줘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. 아 엄마 첫끼다 첫끼. 뭐가 그렇게 재밌어? 먹어봐. 엄마 봐 보세요. 오, 코딱지 코딱지. 김딸. 도현아. 사랑해. 사랑해. 왜 안 나와?
난 이리 와. 그만 좋아. 그만 좋아. 아유, 왜 그렇게 이뻐, 우리 강아지. 벌써 준이 엄마가 이놈 보면 벌써 눈치도 딱 끄미더라고. 네가 하는 말이 옆에 가서 뭐 자빠져 있으라고 그거 쓰거냐 말 그렇게 해서 그거 장난으로 하는 거지. 그거 전화하려고 했어 엄마 지금?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왜 엄마가 그래? 아, 엄마가 듣고 보니까 그러네. 엄마가 듣고 보니까 그래.